무료직업 승인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각종 기관과 지자체에 개최하기까지 무료직업 속에서 사업 정지 처분 관련 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료직업 속의 사업은 우리들의 자조활동입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전국 파출소연합회 등이 지속적으로 중구청에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결국 중구청은 악의적 민원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우리 외식인 공동체에게 10일간의 사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합하고 어제 소개시켜준 종업원직업성에서 영세 외식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라! 하지 마라! 사임을 추구하는 악의적 민원을 즉각 중단하라! 유로 직업 속에서는 불법 소개 행위를 통해 사회 질서를 몰락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정파는 무료 직업 속에서 사업 정지 관련 연간 150만 명 일자리를 책임져라! 책임져라!